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위쪽으로 큰 제방이 있고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완만해서 넓어지는 포인트고요. 오늘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귀한 녀석을 잡을 거기 때문에 한 방을 노리는 낚시를 해볼 겁니다. 날이 흐렸네 오늘. 네. 개구리가 있네. 참개구리인가? 지금 느껴지실 텐데 부슬비가 살짝씩 내리는데 뭐 큰 비는 아니라고 하니까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끼가 조금 다양하죠. 오늘 메인 미끼는 미꾸라지고요. 오늘 대상어종을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지렁이랑 일반 지렁이도 준비해 왔고요. 낮에는 이렇게 베이트 피쉬도 모을 겸 손맛도 볼 겸 글루텐도 조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비도 SB 성빈로드 3.5칸 3대 준비했고요. 오늘은 바늘을 붕어 12호 바늘 사용할 겁니다. 단차 요 정도 줘서 미꾸라지를 위아래 달아서 자유롭게 놀게 해줄 겁니다. 은상님도 감사하게 SB로드 사용 중이시고요. 총 6대로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라지를 이런 식으로 입개기에서 물속에 담아두면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육식어종을 꿰어내는 스타일이고요. 오늘은 입질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대는 일반 지렁이랑 글루텐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7치급 예쁜 토종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늘 육식어종 노릴 때까지 붕어도 조금 아이고.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동방생 잘가. 붕어 참 황금색으로 예쁘게 생겼죠? 아이고 고맙다. 잘가. 잘가라. 아 잘하네. 이거 크다 근데 잘하. 엄청 크다. 일로와. 와 잘하 진짜 크다 근데. 두께가 예사 두께가 아닌데. 자라 한수했습니다. 이 녀석은 잡으면 안 돼서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근데 CR이 나쁘지 않은데요? 8치 9치 되겠는데? 지렁이 달았다고 나오네. 토종붕어네요. 토종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뭐냐?
어? 무침이야? 뭐지? 오! 쏘가리다! 쏘가리다! 오늘 대상어종 쏘가리 나왔습니다. CR은 한번 재볼게요. 근데 금지체장은 넘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CR이 일단 한 뼘이니까 20은 넘고 많이 크진 않지만 일단은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장대 대상어종입니다. 아직 뭐 저녁도 안 됐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이거 쳐도 되겠다. 와, 아, 핸드폰 가볍다. 뭐지, 근데? 어? 뭐야? 쏘가리. 아, 근데 좀 작다, 쏘가리가. 와, 이 작은 게 미꾸라지 이렇게 큰 걸 먹고 나오냐. 쏘가리. 한 마리 더 나왔는데 너무 작아요. 얘는 금지체장 뭐 넘더라도 방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CR이 너무 애매하네요. 방생해줄게요. 쏘가리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다시 오는 거 기다리는 게 나은 것 같아. 돌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이거 보통 이렇게 저렇게 쑥 들어간 다음에 3번 1번이 3번 왔네. 그쵸? 좀 기다릴게요. 엄청 빨리 간다. 이건 채야 된다. 잡았다. 잡았다. 뭐야, 가벼워, 근데. 가벼워. 아이고. 눈동자게 먹을만한 사이즈인 것 같아서 일단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별 떠 있는 것처럼 찌 6개 너무 예쁘죠? 오, 3번. 아, 쏘가리. 얘도 CR, 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금지체장 당연히 넘기고요.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장대 쏘가리 너무 좋죠? 지금 미꾸라지 정욱 잘 돼서 딱 들어가서 나왔네요. 다시 봐도 너무 멋지게 생겼죠, 쏘가리. 무늬가 너무 예쁩니다. 오오와와 와, 이건 채는 게 맞지 않아요? 당연히 챘어야지. 뭐, 타이밍 완벽했지. 와, 두 마리 다 떨어졌어요. 2번. 쏘가리인 것 같은데. 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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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가리!
두가리. 우와 사이즈 수. 1번도 오실라는 것 같은데? 왔어, 왔어. 자리 잡으세요. 두가리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그래도 20 한 많이 주면 5 더 될라나? 금주체장 넘기고 먹을만한 녀석이니까 빨리 담아두고 계속 낚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저 은성님 1번도 계속 입질 와서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다. 쏘가리다, 쏘가리! 쏘가리다, 쏘가리! 왔다! 와, 씨알, 아까 제가 잡았던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20판, 많이 주면은 7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쏘가리. 너무 예쁘죠? 좋습니다. 아직 뭐, 시간 많으니까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담아둡시다. 신난다. 오, 잡았다. 오, 크다. 좋아. 오, 뭐지? 쏘가리? 메기? 오, 메기다. 오, 시야 좋은데요? 이 정도면은. 올리자. 어, 그냥 올려버리. 오, 시야 좋은데요? 메기다. 아, 은상님이 또 한 건 하십니다. 20 후반은 될 것 같은데요. 거의 3자 되는 메기 또 한 수 했습니다. 담아둘게요. 오늘 입질도 진짜 많이 보고 어종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낚시 너무 재밌네요. 맛있는 녀석들도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 붕어인데 씨알이 괜찮네. 오, 망상어 같이 생겼네. 오, 붕어 씨알. 표정 붕어 너무 예쁘죠? 한 20, 이 정도면 몇 될까요? 20, 한 6? 6, 7?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망생해줄게요. 예쁜 붕어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8집급 붕어. 고맙습니다. 평생 잘 가라. 왔다. 아이고 작다. 작아요? 오, 붕어. 여섯 집 붕어. 붕어는 항상 예쁘죠 그래도. 방생. 우리 붕어만 모아갔어도 배 터지게 먹었겠다 오늘. 일곱치 붕어. 방생 잘 가라. 오늘 조가는 근사하죠. 빠가사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방생했고요. 얘도 중간에 나온 거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얘도 진짜 맛있는 어종인데 오늘은 뭐 쏘가리가 이렇게 많으니까요. 얘 방생해주고 쏘가리는 씨알이 와 얘가 제일 큰가? 은성님이 잡으신 게 제일 컸던 것 같은데
비슷비슷합니다. 와, 전체적으로 CR도 뭐 나쁘지 않고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분 좋게 정리하고 들어가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제일 크네. CR은 전체적으로 한 20, 그래도 뭐 중후반 정도 되는 녀석들이고요. 일단 살아있는 녀석부터 피 빨리 빼줄게요. 이 쏘가리도 이 아가미 있는 부분이랑 이 위쪽에 찔리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조심해서 손질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항상 하듯이 이쪽 이렇게 가르고 아가미 부분 한번 갈라서 피부터 빼줄게요.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하면 피가 빠지거든요. 피부터 싹 빼주세요. 이 쏘가리가 진짜 비싸고 맛있는 고기인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금어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어기 끝나고 잡으러 왔습니다. 빨리 손질해 줄게요. 피 빠질 동안 이미 죽은 녀석들은 최대한 빨리 손질해 줄게요. 그래야 신선도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입부분 이렇게 갈라주시고요. 이렇게 항문 부분까지 쭉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 싹 빼주세요. 이게 쏘가리 쓸개인데 이걸로 쓸개주를 해서 드시기도 하는데 저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가미랑 내장 깔끔하게 제거한 다음에 이제 지느러미랑 비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쏘가리는 비늘이 막 크게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면 잔비늘이 나오거든요. 보이시죠? 요런 거 싹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닦아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손질됐죠. 나머지 세 마리도 싹 손질해 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메기도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오늘은 쏘가리 맛을, 고유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요 메기는 손질만 하고 다음에 먹도록 할게요. 오늘은 쏘가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쏘가리 네 마리 손질 끝냈습니다. 이제 요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재료가 쏘가리니까 최대한 조미료 같은 거는 안 넣고 본연의 맛을 느껴볼 생각이에요. 아마 그래도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쏘가리는 뭐 비리지도 않고 굉장히 맛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일단 팬에 무부터 좀 깔아줄게요. 여기다가 물 여유롭게 부어주고요. 여기에 다시마 한 3조각, 4조각 넣어줄게요. 4조각 넣어서 끓이고 다시마는 빼줄게요. 무 익는 동안 양념장 만들어줄게요. 일단 잘 섞이게 청아 먼저 좀 넣어주시고요. 미림이나 뭐 맛술 같은 거 쓰셔도 돼요. 고추장 여유롭게 넣어주고요. 양념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두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재래식 된장 하나 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은 많이 넣어줄 겁니다.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굵은 고춧가루도 살짝 넣어주고요. 여기에 국간장도 살짝 넣어줄게요. 조금만. 여기에 참치액젓도 살짝 넣어주고요. 이 상태로 간 한번 보고 맛 괜찮으면 저도 그렇고 구독자님도 그렇고 살짝 달달한 거 좋아해서 설탕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은 많이 넣어도 됩니다. 다시마 싹 빼주고요. 이거 어느 정도 익었으면 쏘가리들 싹 넣어줄게요. 조림을 할 거고요. 얘네 이제 대가리에서 어수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조금 한참 익혀줄 겁니다. 와, 이 사이즈 딱 맞겠네요. 조심하세요. 네. 아유. 이 위에 만들어놨던 양념장 이렇게 부어주고요. 생선 위에 이 아니면 살에 잘 배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물이 꽤 졸아들고 이 생선에서 어수가 쫙 나올 때까지 한참 좀 졸여줄 겁니다. 이렇게 졸이면서 어수 뽑아내는 동안 파도 좀 넣어주고요. 아까 양파 썰어놓은 것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얘네에서 이제 단맛도 나고 조금 더 깊은 맛이 날 수 있도록 넣어줄게요. 이 양념을 오래 끓이면 양념 맛이 줄어요. 그러니까 쪼니까 그 맛은 나는데 이 방금 섞었을 때 그 푼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넣어요. 이 푼 맛이 또 좋으니까 차라리 찍어 먹는 느낌처럼. 그럼 이제 색 진해지고 딱입니다.
이제 어수 거의 다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비주얼도 그렇고 살짝 진함을 주기 위해서 굵은 고춧가루 살짝 뿌려주고요. 항상 위에 살짝 뿌려주고 여기에 청양고추 두 개 썰어 넣어줄게요. 씨까지 다 넣었습니다. 이거는 선택인데 제가 깻잎을 좋아해서 깻잎도 그냥 길게 길게 이렇게 썰어주고요. 줄이고 숨 좀 죽이고요. 제가 쏘가리를 잡아서 조려 먹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수는 아닌데 쑥갓도 한쪽에 이렇게 해서 쑥갓 골라 먹으면서 먹어보도록 할게. 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숨 죽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한 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쏘가리를 누가 이렇게 네 마리나 졸여서 먹을 거라고. 아이고 너무 좋네. 짠. 잘 먹겠습니다. 아우. 일단 조림 국물부터 좀 드셔보세요. 국물 살짝 익게 했어요. 좋습니다. 네, 더 졸일 수도 있었는데. 아우. 어제 닭 같은 거 이렇게 익힌 거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저는 진짜 맛있네요. 뭐 제가 만들고 제가 맛있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맛 어때요? 와, 무드 없어요. 포실포실 잘 익었죠. 와. 그럼 창문도 싹 열어놓고 딱겠습니다. 시원하게 먹고 있습니다. 예전 첫 매기명탕 생각도 못한 맛이었고 그게 벌써 2주 됐네요. 2주가 더 됐죠. 그럼 시그니처를 저 때문에 못 저희가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저보다 형님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 보시면 느끼실 텐데 제가 막 가끔 반존대하고 반말할 때도 있어요.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 근데 이거 한 번에 오 얘네가 제가 엄청 오래 졸였거든요. 근데 살이 워낙 탄탄해가지고 안 부셔집니다. 잘 와 우와 오 떨어지겠다. 조심하세요.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드디어 먹어보는구나. 드셔보시죠. 일단 대가리는 편하게 먹기 위해서 빼고 얘네는 뭐 장가시 이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툭툭 이렇게 잘라서 그냥 맛보시면 돼요. 와 이거 봐, 쏘가리 본인의 맛을 보기 다른 거 없이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 저도 그냥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도톰하고 양념 잘 먹었네요. 한번 저는 한잔 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뭐 쏘가리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한 병 다 먹었네요 벌써. 한잔 하고 먹겠습니다. 하나 편하게 드세요. 국물만 살짝 입혀서 여기 이대로. 영상을 또 알아주시네.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감사합니다. 편하게 드세요. 이제 먹어볼게요. 와. 말릴 필요 없죠. 이게 와 쪼가리는 진짜 식감이. 이게 진짜 조림에서 나올 수 있는 식감입니까? 생선살인데 계속 씹힙니다. 닭고기 약간 닭다리살? 약간 이런 느낌 나요. 맞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닭다리살보다 날개살? 그런 느낌. 와.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뭐 우리가 잡고
우리가 맛있다고 자꾸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답이 없네. 진짜 너무 맛있다. 몇십 분을 졸였는데 하나도 안 부셔지죠? 살 조직이 아예 부셔지질 않아요. 네. 와, 이럴 수가 있네. 보시는 분들은 쟤네 아유 너무 오버한다 이러실 수 있는데 드셔보셔야 됩니다. 아유, 진짜 너무 맛있다. 쏘가리는 진짜 와, 시즌마다 잡아 먹어야 돼요. 어때요? 역시 채소랑 같이 먹어야 돼. 갈비떼 있는데 드셔보세요. 갈비떼 있는데 뱃살. 와, 좋은 사람이랑 술도 한잔 하고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완벽합니다. 내일 낚시도 기대된다. 와, 에이, 그 이 잔잔바리들. 저는 먹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네요. 낚시 매니아셔가지고 맨날 저한테 쏘가리 보내줄까, 장어 보내줄까 맨날 이러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즐겁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네. 아,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죠. 재밌죠. 이게 자급자족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인정, 진짜 인정. 그쵸? 예. 이게 만약에 80% 맛있으면 진짜 자급자족하고 살짝 굶으면서 와서 이렇게 직접 잡은 걸 요리해서 먹으면 100%가 됩니다. 정말로요. 저희는 이제 남은 거에다가 여유롭게 카메라 끄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